급하진 않은 속보입니다. 서울시 내 모 고등학교에서 몇 학생들이 모여다니면서 다른 학생들과 딱히 크지 않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이상혁 기자. 현장에 나와 있는 이상혁 기자입니다. 그곳 상황이 괜찮습니까? 지금 내가 괜찮아 보이냐? 안 됐군요. 살아오시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이 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네놈 지식인 경력 30분이신 전문가 이효석 씨 만나서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 대해 알아봐야겠군요. 이 사건이 4.19 혁명과 관련이 있다는데, 4.19 혁명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4.19 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절정을 이룬 한국 학생의 일련의 반부정, 반정부 항쟁입니다. 영구 집권을 꾀했던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12년간의 결친, 장기 집권을 종식시키고 제2공화국의 출범을 보게 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혁명으로 규정하여 이를 4.19 혁명, 4.19 혁명 등으로 불리었으나 5.16 군사정변 이후 이를 의거로 규정하여 일반화되었다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혁명으로 환원되었습니다. 4.19 혁명의 배경에 민중들은 왜 그토록 분노한 것일까? 당시 민중들은 심각한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다. 6.25 전쟁이 남긴 폐허 위에서 이승만 정권은 미국이 주는 잉여 농산물에만 의존하며 농촌 경제를 파탄내고 도시로 몰린 실업자는 130만 명을 넘어서 총 노동 인구의 15%에 달하고 있었다. 그럼 4.19 혁명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각 대학에서 총궐기의 선언문을 낭독하고 중앙촌을 향해 행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자극된 수많은 고등학생들도 대문을 참가하였고요. 경찰이 경무대를 통하는 효자동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이승만과의 면담을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무차별 발포를 하여 사상자가 늘어가자 대모 군중은 더욱 흥분하여 대모 군중은 더욱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는 완전히 무정부 상태였고 모든 질서는 회복할 수 없는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날의 구호는 3.15 부정선거 다시 하라, 1인 독재 물러가라, 2.1 대통령은 하야하라 등 독재 규탄과 민주수호 및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4월 23일 서울시 주관으로 4.19 희생자에 대한 합동 위령제를 올리자 일제 이에 반발, 학생들이 주최하는 위령제는 다시 거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23일 이승만은 자유당 총재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지만 결코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한다거나 대통령직을 사퇴한다는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자극받는 일반 군중들은 계속해서 야간 데모를 벌이며 자유당 정권 물러가라고 외쳤고 26일에는 다시 학생들이 거리를 메워 태평로는 4.19 때와 같은 혼란이 거듭되었습니다. 아, 네. 4.19 혁명의 의의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네. 첫째로 한국 국민의 민주의식의 발전을 의미하며 민주주의 토착화를 위한 불가피한 진통과 자기투쟁을 의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4.19 혁명은 공권력의 횡포에 대한 민권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를 그대로 입증하였습니다. 셋째로 20세기 후반 전 세계적으로 일기 시작한 이른바 스튜던트 파워의 한국적 표현의 하나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19 혁명은 그 전통적 저항의식이나 애국심의 발로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왜 4.19 혁명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들이 사회 수행평가 점수를 좀 잘 봐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